Disposició I en nom de Renfe els desitja un feliç viatge. We will be announcing terminated stops along the way. The estimated duration of the journey is 2 hours. You will find us in front in your seat if you wish to listen to music or watch a film. We will also let you inform that the cafeteria service is situated in carriage number 4. Thank you.
뭐든지 집중을 하면 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여기 그냥 부모의 양치질 수 부모의 양치질 닦기 전에 나온 거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여기 그냥 팔을 닦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팔을 진짜 예. 뭐 물고 약간 뭐 장난스러워 될 것 같아요 고맙다 내 곁에 머물러줘서 떨린다 너와 함께 갈 이 길이 사랑해 네 앞에서 하는 어색한 말 행복해 잘 살아줘야 해
예쁜 줄 얻고 지키게 고마워요 내 그대 좋아요 가발이만 같이 약간 예. 그 저거 아까 뭐 하품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약간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손으로 약간 어 그 정도 예. 가린다든지 아마 예. 이제 앉아 볼게요. 예.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좋다, 예. 현영 씨, 그, 맨발로 하면 어떨까요? 그, 그 슬리퍼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여름이 여름. 오케이. 네, 좋아요, 예. 오케이. 너무 심각한 내용이 써있나 봐봐. 주가 막 영어야. 심각하네. 네, 알겠어. 그냥 장난스럽게 들으면 될 것 같아. 예. 아, 이상하다. 예, 버릴게요. 예. 예, 갈게요. 예. 가끔 제가 저를, 예. 예, 좋아요. 예. 그대로 들어가 버리시면 될 것 같아. 예. 어디 갔어? 예, 예. 예, 좋아요. 예. 우와. 잠깐만요. 아, 못 찍었다.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팔 벌리면, 예. 잠깐만요. 예. 아, 나 발이 나와. 발 잘랐어. 네, 오케이. 들어가세요, 예.
여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네. 싸요. 2,000원. 2,000원. 아, 2,000원도 안 하지. 2,000원. 아, 진짜. 비싼 거네. 어. 아니,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아니, 많이 먹어. 아, 저 바게트는 참 싫어요. 알아요. 크라상. 크라상. 크레이질러분가 그런 걸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빵집 아가씨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중년의 여자가 크라상을 만드는데 초코 크라상을 만들더라고요. 네, 너무 먹고 싶은데 또 스페인은 참 크라상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먹으면
있었나 설레임 두 배 세 배 가슴이 뛰잖아 아무도 못 말려 그냥은 내 맘은 나도 잘 몰라도 내 마지막 도착 내 꿈인 girl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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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oday oh 사랑해 사랑해 너만 love tonight oh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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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for you only one for me all my love for you
커미디. 코리아 SNS에는 역시였어. 언니 할머니. 언니 할머니. 제가 그 언니 아버지입니다. 아무래도 더 가네. 맛있는데 빼주려니까 이거 양은 냄비에 그럴듯하게 담아놓으면은 맛있게 하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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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얘는 진짜 맛있게 먹으면 한 젓가락 먹고 싶네. 그래. 먹는 거라도 파스타처럼. 맛있네. 이건 이상이 없다. 이 사람들 치울 때 깜짝 놀랐어. 이거 안 치울 때. 야, 밥 말하고 싶다. 햇반? 야, 햇반 딱. 햇반, 차가워. 안 돼, 차가워. 그래도 넣어봐. 야, 이거를. 야, 막 그냥 가봐. 자연 순삼 다 먹을까 내가. 내가 먼저 먹어. 대박. 입술이 텁텁한데. 맛있다야. 신지해. 신지해. 요즘 타임 좀 걸리네. 자, 우리 찍자. 야, 찍어 한번 찍자. 그래, 한번 찍자. 대박이다 진짜 천장 붙여 빨리. 라피나 나리바? 예. 상켰냐? 아니요. 천장에 붙었어. 그 사람 잘 찍었던가? 석고필 신영 누나 왔더니 진짜 편했잖아. 석고필 신영. 예. 프리즌 브레이크 붙었어. 아. 석고필 신영 누나 왔던 사람. 예. 석고라고. 그 사람 사진 찍은. 마이클 뭐지? 응.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때문에 초코필 닭가락 잘리고. 한성. 아, 이번 사람 누구나. 한성. 코리아 한성. 아, 그. 코리아 코미디야. 1, 2, 3, 4, 5, 6, 7, 8, 9, 10. 네, 스페인 요리를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마지막 요리 라면 수프. 한국 사람은 김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 전 촌놈인가 봐요. 와인도 안 맞고. 좋은 거 먹여줘도 못 먹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김치찌개 밥 말아 먹고, 순댓국 밥 말아 먹고. 아니, 준우 씨 안 마실 거 같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들고 밑에 이렇게 뭐 받치는 정도로만 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예 그렇게 먹죠. 그냥 들고 있는 정도. 안 마셔도 돼요. 인간 놈이야. 얘는 힘 안 줘, 근데. 눌러. 못 들어. 못 들어.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디 갈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사진 하나 좀 물어봐. 오케이.
이런. 쏘리 쏘리. 야구왕이야? 아, 아, 이겼다. 아, 아. 개낯가려. 몸 정면으로 틀게요. 아니 반대로. 나바몸 안 돼. 오케이. 약간 개인 내를 한번 내보면 어때요? 누가 개인일까? 오케이, 예, 좋아요, 예. 네. 완전 잘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끝만 조금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지. 잡어. 잡어. 눈이 겁 먹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 못 해. 좋아, 잡어. 동시에 약간 호랑이 사주가 있나 봐. 애들이. 잡어. 잡어. 불러주세요. 잡어. 잡어. 몇 개는. 예, 네, 좋아요. 예, 그냥 형님. 예. 오, 야. 피곤을 가지고 죽이란 말이야. 형이 없지. 피곤해. 오케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숙소를 보여주고 숙소를 보여주고 잠포 집에 가 잠포 집에 가 산타라 포르타 아파트 가자. 어떻게 살아? 빠이. 바이바이. 3시 반. 빨리 먹고 가야 돼. 시간없어. 내려가면 맥도날드스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나라 테이블. 나라 테이블. 나라 테이블. 테이블? 뭘 원하시나요 또? 아, 물방울 봐. 물방울 쓰는 거 봐. 저걸로 뭐 하는 거예요, 아시네?
또 방송용이라고 또 많이 주네 이제. 그때 사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넣지 말자. 맛있어 이게? 아 싫어요. 이거 뭐야 이거? 바닐라. 이거 이제 고소해. 뭐 됐고요. 그러면은 됐고요. 됐고요. 가방 메고 이렇게 전부 걸어가면서 먹는 아니면 막 아니면 뭐 여행자라서 좋아지겠다. 맨날 황토해갖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콘서트 겸 이제 팬미팅 겸 그리고 화보 겸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참 일이랑 여행이랑 또 해외를 간다기보다도 또 의미도 다르고 이제 글자도 틀리지만 의미가 확실히 다르고 또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일이라는 거는 즐기는 거지만 같은 여행처럼 즐기는 거지만 뭔가 의무감이시 마음이 조금 한편으로는 좀 무겁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행이란 거는 뭐 무거운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무의 감정에서 조그만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 겸 여행을 하는데 참 이런 일이라면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또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해변가 포카리스웨트라고 하면은 방송이 안 나오겠고 그 파란 물 파는 음료수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그리스 배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여행 그리스 여행기에 같이 제가 동참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스 말고 또 가고 싶은 게 뉴질랜드가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 가서 이제 양도 몰고 젖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브라질 삼바 축제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한국에는 이런 길거리 퍼레이드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한국의 멋을 알리기 위해서 뭐 길거리 퍼레이드를 뭐 광화문에서 뭐 잠실까지 그런 코스로 1년에 한 번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한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혼자. 여행 취지가 좋고 저로서 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스페인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꼭 한번 와 보셨으면 합니다. 네, DVD 꼭 보시고요. 스페인 제가 가봤던 곳 한번 다 들려봐 주세요. 참 좋은 곳이고요. 김치는 싸우세요. 잘 안 파니까요. 제가 만우절 때 스페인으로 유학 간다고 공홈에다 글을 올렸어요. 솔직한 심정에서는 만우절을 빗대어서 녹음도 안 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스페인을 갈까도 생각을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참 앨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도 부담감이 있지만 스페인에서 좀 머리를 좀 식히고 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나 이제 앨범이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기분 전환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됐고요. 좋은 앨범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저는 유학 간다면 스페인으로 안 할 거예요. 전 유학을 간다면은 영국이나 이제 하버드대 그런 데를 좀 가야죠. 네. 여기 좋아요. 여기 스페인.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데 데리고 와줘서. 지금 버스 내릴 시간이야. 고.